저희가 아로마 테스트 통해서 오일이랑 티백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해당되시는 건 저희가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고민 중인 일이 있다. 새롭게 관심이 생겼거나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재운 일이 있다. 도전한 적이 있다. 낮은 스트레스, 높은 에너지로 집중. 라인 챙겨드릴 거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오일 관련해서 커팅도 이렇게 있어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드 오션뷰 방을 예약을 했고요. 약간 이렇게 복층 느낌이 있긴 한데 위에 복층은 야외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침대가 있고 생활복이 준비되어 있고 사이드 오션뷰라 옆에서 이제 바다가 보이는 누워서 봤을 때 바다가 쭉 보이는 그런 뷰입니다. 거기 테이블이랑 의자가 있고 TV는 이렇게 있는데 밑에 휴지통이랑 커피 머신 찻잔. 찻잔이 엄청 예쁘다. 냉장고. 여기 화장실 가면 이렇게 세면대 이게 따로 있고 여기가 바로 자쿠지. 엄청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꼭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반신욕 하고 나서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너무 좋습니다. 완전 대박. 아 오늘 비가 와서 좀 아쉽다. 아 이제 평상이랑 야외 자쿠지가 있는데 야외 자쿠지는 추가 금액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게 아마 불판인 것 같아. 여름에 와도 좋겠다. 끝! 기침소리 끝! 이 가격에 푸 퀄리티 대박. 저녁도 주고 아침도 주고 저희는 주중이어서 37만 5천 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뿅! 됐다. 화장실 가. 받은 오일을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귀여운 신발 신고 신발 출발해. 열차탄 가서 먹을 우유도 챙겼습니다. 열차탄 하고 있어. 이것도 있네? 노래? 우와! 센스. 드라이기도 있다. 샤워, 화장실. 아, 밖에 비가 와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 4시 45분까지 이용한다고? 기대 점심입니까? 갔다 온 멍게 관자 초에 시민사바 한 치순소 주철 모두 매시고요. 육개 초밥은 감자에 말아서 드시면 되시고요. 매실 당은 토마토 절임, 메로 절임, 템프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 예쁘게 향상이 나왔습니다. 오이를 이렇게 잘게 자른 정성.
한치 세미소. 한치는 완전 쫀득쫀득한 한치. 두툼해요. 어때? 맛있어? 지금 부어드린 소스는 나중에 조금 취향에 맞춰서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되시고요. 한꺼번에 다 넣게 되시면 조금 많이 짜실 수 있으세요.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조식은 간단히 정복주 잘 먹겠습니다. 이제 남의 소감. 뭔가 그 구성은 료칸인데 그 료칸 느낌을 쏙 빼고 힐링 감성을 이렇게 딱 채워가지고 되게 신선하고 힐링되는 느낌이 들고 사실 막 숙소가 막 예쁘고 막 그래도 거기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식사가 맛이 없으면 뭐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거나 또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이제 남에는 식사가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부모님이나 이렇게 모시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포함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 뭐 그래도 오션뷰에 진짜 그 숙소도 넓은데 퀄리티도 좋은데 이 정도면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남의 그 옆에 바닷가가 너무나 조용하고 평화롭고